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10강 이그잼플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가봅시다. 자, it's not always. 자, 그러면 이것은요, not always가 되면은 여러분들, not every도 마찬가지고요, not always도 마찬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 부분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아니다라기보다는요,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이 정도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뭐뭐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은 이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라고 할때이 이것이 당연히 가져오겠고요. to it이 진짜 주어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먹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well이가 잘 먹는 것은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언제? 너가 가지고 있을 때. newborn baby니까 새롭게 태어난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새롭게 태어난 아이니까 신생아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그럼 너가 신생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잘 먹는 거는 항상 쉬운 것은 아니야.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주제일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죠? 조금 더 읽어봅시다. 뭐왜 그런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이것은요, can seem like. 그러면은 여기서의 like는 전치사지만 약간은 대절처럼,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명사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처럼 보이냐면요, 너가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 없는 건데요, 무슨 시간이 없냐? to 부정사 할 시간이 없는 거죠. time to 부정사. 그래서 prepare,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맛있는, 이러한, 건강이 있는, 그러한, 영양소가 이제 풍부한, 그러한, meal,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는요, 심지어, it them이니까, 그것들을 먹을 시간도 없어 보여요. 즉, to prepare와 to eat이 이렇게 병렬 구조로 간것 같네요. 그죠? 준비할 시간, 또 그것들을 먹을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거에 지칭하는 거는, 여기 있는 tasty, nutritious, meals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기가 있으면은 시간이 없다는 거야. 밥 차릴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저기 뭐야, 동생들 있을 때그 기억 안 나지? 동생들 완전히 갓난애기 때. 그지? 여러분도 애기여가지고. 네, 진짜 애기 있으면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친구랑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어떻게 모임을 가졌냐면은, 이제, 얘가 친구, 나, 그 다음에, 제 이제 아내가 같이 갔고요. 그 다음에 친구 또 있어. 근데 그 친구의 남편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남편도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한 명이 이제 신생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했거든요, 어제. 와, 근데, 애기가 있으니까 쉽지 않았어요. 이거 진짜 진짜 이래요, 진짜. 와, 이게 애가 막 이게 얘는 그래도 되게 낯을 안 가리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낯을 되게 안 가리는데 그래도 얘 재우려고 막 얘가 얘 데리고 막 방에 가가지고 막 우리 한참 떠들고 놀고 있는데도 계속 안 나와. 애 재우느냐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났네요. 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다가. 너무 늦게까지 노느냐고 제가 오늘 사실 상태가 좀 메롱한 게 그것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는요, will need 필요할 거예요. to learn 알 필요가 있어요. 뭘알 필요가 있냐면은 the following trick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trick이라고 하는 거는요, 속임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뭐한 요령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령, 기술, 요령. following이라고 하는 거는 뒤따르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정도로 의역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는 노력을, 요령을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냐? 그 요령이 뭔데? try, not to 부정사네요. 그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라는 거고요. wait이니까 기다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until, 뭐할 때까지? 너가 진짜로 배고파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think about이니까, 먹은 거에 대해서 생각할 정도로, 진짜로 배고플 때까지, 그럴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라는 뜻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아니,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없다며. 그래서, 제대로 먹는 거 힘들어. 그래서 요령은 뭐야?
야, 너가 배고파가지고 먹을 거 생각하기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야. 그럼 뭐라는 거겠어? 그냥 그때그때 막 먹어라. 시간 날 때 먹어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가봅시다. 너가 깐난애기를 이제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preparing이 여기서는 주어가 됩니다. 그럼 준비하는 건데요. 음식을 준비하는 거는요, will probably take니까 아마도 take 할 건데요. 롱거니까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이해되니죠? 그럼 뭐보다 더 오래 걸려? usual. 일반보다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애기 있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너가 시작한다면 언제? 너가 이미 배고플 때 너가 만약에 시작을 하잖아요. 뭐 하는 걸 시작하는 걸까? 여기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preparing food 같은 거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음식 준비하는 거를. 그지? 음식 준비하는 거를 너가 이미 배고플 때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은 너는 당연히도 starving, 배가 고플 거예요. before, 뭐 이전에 그 음식이 준비가 되기 전에 starving이라고 하면 hungry에서 조금만 더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배고플 거야. 막 굶어 죽을지도 몰라. 약간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배를 쪼쪼 굶을 거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너가 starving 하고 tired 하잖아요. 너가 이제 배를 굶고요. 그 다음에 피곤하고 이러잖아. 그러면은 eating healthy, 건강하게 먹는 것이요, is difficult, 어려워요. 막 배고프고 막 저기 뭐야 피곤하고 이러면은 건강하게 먹는 거 어려워. 너는 아마도 원할 거야 to eat, 먹는 것을요. 뭐를요? 이러한 기름진, 기름기 있는 패스트푸드를 먹기를 아마도 원할 거라고. 아니면은 초콜릿, 아니면은 쿠키즈, 아니면은 뭐 칩스,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할 거라고. 건강한 음식 안 먹고. 근데 이런 타입의 음식들은요, 오케이, 괜찮아요. Sometimes, 때때로는요. But, 그러나 not okay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좋지는 않다라는 거야. Every day라면은, 매일매일이라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문장이 끝이 나네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 크게 반전은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기 가지고 있으면은 시간 없으니까 잘 못 먹어. 그러니까 배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빨리빨리 먹어라. 그게 차라리 건강하게 먹는 그러한 방법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어렵진 않았네요. 그 다음 10강의 1번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믿어요. 여러분들 딱 많은 사람들은 that 이하라고 믿는다. 요거 딱 나오자마자 이렇게는 전개가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글은 보통은 없어요. 보통은. 왜? 짧은 글에서 이러한 보통 통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믿는다 라고 하면은 보통 그 통념을 반박하는 글들이 조금은 있는 글이죠. 그죠? 기승전결이 조금 있는 글이죠. 한번 볼까? 자, 그들의 지적 능력입니다. 그들의 지적 능력이라는 게 hardwired라고 하면은요, 얘는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미 내장이 되어져 있다. 내장이 되어져 있다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inborn, 그러니까 갖고 태어나는 거, 선천적이다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천적이다. 내장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From birth니까 탄생으로부터 이미 좀 내장된 거다.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또 대디아라고 믿어요. 실패야. 근데 뭐 하는 실패냐면요, 이 배움의 챌린지예요. 그러면은 배움의 챌린지라고 하는 거는 배울 때 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및 충족시키는 것의 실패입니다. 다시, 미시라고 하는 건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충족시키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움의 어려움을 충족시키는 거에 대한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거 실패.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려운 수학 문제 맞추는 거 실패.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어려운 수학 문제 맞추는 거에 대한 실패는 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뭘 보여주는데? 다시 또 하우절이 목적으로 났네, 쇼에. 근데 how 다음에 bad라는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요놈의 해석은 얼마나 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bad가 나왔다는 건, 형용사가 나왔다는 거는 문장에, 즉 뒷문장에서 분명히 하나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형용사가 들어갈 공간이.
그게 뭔데? 봐봐. 그들의 네이티브한 능력이에요. 여기서의 네이티브는 선천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비슷한 뜻이에요. 그들의 선천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 이, 뭐가 없어? 보호가 없죠? 그 여기 있는 보호가 이 배드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그 선천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준다,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자, 여기서 이제 사실상 무슨 말이 하고 싶어 하는지도 사실 이 첫 문장에서 다 나오긴 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은 지적 능력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대절병렬이, 이 대절병렬과 이 대절병렬이 지금 엔드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만약에 그런 학습 능력이라고,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게 선천적이면은, 뭐, 배우다가 어려운 거 맞닥뜨렸을 때 잘 못하잖아. 그럼 그거는 보여준다라고 믿는 거야. 뭘 믿는 거야? 그들의 선천적인 능력이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준다라고. 그러니까 네 머리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통념을 보통 던져주면은 여기 통념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통념은. 일반적인 지금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능이라는 거는 지적 능력이니까 지능이라는 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통념을 반박하려면, 이 통념을 반박하려면, 당연히 뭐라고 얘기가 나올까?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읽으면은 조금은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좀 더 읽어봐야 돼. 그지? 근데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가봅시다. But, 그러나, every day. 아, every time이네, 죄송합니다. 그럼 매번입니다. 근데, 너가 something new, 새로운 무언가. something은 뒤에서 꾸며주죠. 그럼 너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every time, 매번. 너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매번. 너는요, 뇌를 변화시킨대요. 뇌를 변화시킨다고? 일단은 그러나니까 아마 좀 통념을 반박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뇌를 변화시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짝대기 하나 들어가면서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residue. 자, residue의 뜻은 잔여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머지. 찌꺼기, 잔여물. 그럼 뭐야? 너의 경험에 잔여물들이 is stored라고 하면은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경험에 잔여물들이 저장이 된대. 그럼 잘 봐봐. 경험? 경험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뭐를 많이 써? 얘 보통 후천적 요인이잖아. 그럼 이제 대충 감이 오죠? 후천적인 요인의 것들이 뇌에 조금씩 축적이 된다는 거야. 축적이 되면 당연히도 후천적인 걸 이야기해 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좀 더 가봅시다. 자, 이것은 true, 진짜예요. 이것이 뭔데? 대절 이하의 사실은 진짜야.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삶을 시작해. 뭘 가지고? 우리 유전자의 기프트니까 여기서는 뭐 재능 정도로 보시면 될까? 선물? 뭐 이런 거를 갖고 태어나는 거는 사실이야. 즉, 뭐야? 선천적이라는 거죠, 여기는. 그럼 선천적이라는 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야. true니까. 선천적인 거 맞아.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러나 이것 또한 사실이야지. 그럼 여기서 이것 또한 사실이면은 또다시 대절이 가주진주로 또 나오는 거거든요, 구조가. 그지? 그럼 당연히 요 가로는 무슨 내용일까? 당연히 후천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단 소리는 선천적인 것도 맞지만 후천적인 것도 맞아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 그럼 얘가 이제 후천적인지를 한번 볼까? 자, 우리는요, became capable 이라고 하면은요, 유능해질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그리고 발달을 통해서. 뭐에? 이 멘탈이니까 정신적 모델의 발달과 교육, 배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유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정신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다시 또 설명해 주죠.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겠네요. 뭐가 뭐 하는 걸 가능하게? 우리가 추론하고 풀고 창조를 하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정신 모델, 정신적 모델의 발달, 그리고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저기서 지금 후천적 요인으로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뭐야? 배움 또는 뭐야? 이 정신적 모델의 발달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후천적 요인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in other words네요. 자, in other words라는 말은 언제 씁니까? 그치? 다시 또 쓰는 거야. 즉, 앞에 했던 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다시 얘기해서요. 요소들이야. 어떤 요소인데? 모양 짓는 요소, 형성하는 거야. 너의 지적 능력을 형성하는 그러한 elements, 요소들은요. 너의 지적 어빌리티를 형성하는 그러한 능력들은요, lie, 달려 있어요. 어디에 놓여 있냐면요, a surprising extent면은 아주 놀라운 정도로 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주 놀라운 정도로 달려 있어요. 놓여 있어요. 어디 안에? 너의 컨트롤 안에 놓여 있다. 즉, 여기서 to a surprising extent는요, 전치사 목적으로 그냥 껴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놓여 있는 정도로 lie, 놓여 있어요. within, 어디 안에 놓여 있어요? 우리 자신의 컨트롤 안에 놓여 있어요. 그럼 우리 자신의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 거야? 얘는 지금 후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후천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이 내용이 맞네요. 그치? 자, understanding, 이해를 하는 겁니다. 뭘 이해하는 건데? 다시 또 대절이 나오니까 대 이하의 사실을 이해하는 거고요. 이것이 is so,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게 합니다.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네요. 그럼 너가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해요. 실패를 뭐로 써봐요? 배지로 본다라는 거야. 근데 뭐에 배지냐면은 노력의 배지로서 보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라는 거는 아 그래도 노력은 했다는 거네 정도, 노력의 훈장 이런 걸로 보게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뭐로 보게 하는 거야? 유용한 정보의 소스로서도 보게 한다라는 거야. 여기서 병렬은 요놈과 요놈을 보는 겁니다. 유용한 정보의 근원으로서 실패를 보거나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노력의 그런 훈장으로서 실패를 보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실패하면은 아 뭐 그걸로 배우면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인 거지. 왜? 이전에 일반 사람들의 통념 모였어. 실패는 뭔가 너의 지적 능력이 모자란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근데 얘는 뭐야? 아 실패하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노력 한번 해보면 되지 뭐. 더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즉 이런 거는 필요성이야. 뭐 할 필요성이냐면은 디그, 파고드는 겁니다. 더 깊게. 또는 to try니까 시도하는 거야. 시도할 필요성이죠. 뭐를요? 다른 전략을 조금 시도하는 그러한 필요성. 이런 것들로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의 즉이라고 하는 거는 더 need도 아마 병렬구조로 잡는 게 좋지 않을 것 같, 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전략을 조금 시도해 보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이 좀 파고들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으로서 실패를 본다. 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글 자체가요 되게 깔끔한 글이었어요. 그죠? 통념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교과서적인 내용이었죠. 그냥 뭐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라는 글이었고요. 뭐 사실상 이렇게 교과서적인 글들은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강 갑니다. 아, 2번 갑니다. If 만약에 We are, 우리가요, what, 그것이라면. 그것이 뭔데? what은 항상 역할이 두 개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비동사의 보어와 우리는 먹습니다, what, 그것을. 즉, is의 목적어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먹는 것이라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그죠? 뭐 또 잠깐만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은, what 다음에 동사 나오는 것과 w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 해석은요. 얘는 동사하는 것. 얘는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what we eat이면은 우리가 먹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우리가 먹는 것. 그럼 우리가 먹는 것이라면 그렇다면은 너의 teenage면은 10대 아이는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의 10대 아이는 뭐냐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뭘 얘기하는 거겠어? 너의 10대 아이는 무엇을 먹냐라는 거겠지. 왜? 우리가 먹는 게 우리라면 너의 10대 아이는 뭐야? 라고 하면 너의 10대 아이들은 뭐 먹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봅시다. 뭐 치킨이나 칩 뭐 한 그 뭐야 한 백이라고 하면은 한 봉다리야? 아니면 뭐 케밥이야? 아니면 뭐 저기 뭐 탄산음료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거 먹어? 라는 거겠죠. 그럼 그 다음입니다. 2점인데요. 건강한 이팅, 먹는 것과 건강하게 먹는 것과 운동 그런 것들의 이점들은요 are 뭐냐면은 잘 다큐멘티드 되어졌어요. 다큐멘티드 되어졌다는 건 문서화 되어졌다라는 거고요. 문서화 됐다라는 거는 잘 기록되어져 있다 또는 연구가 잘 되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막 먹고 운동하는 거에 대한 이점들은요 잘 충분히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요 이것은요 it's silly라고 하면은 멍청한 거예요. 이것이 뭔데? 아마도 가주어겠고요. 진짜 주어는 여기 있는 to think가 진짜 주어입니다. 그럼 생각하는 거는 silly, 멍청하다는 건데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that ER인데요. 자, 우리가 우리의 10대들을 feed, 먹입니다. 근데 우리의 10대들에게 뭘 먹어요? Mostly, 대부분 junk food, 좀 안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여요. 그 다음에 기대하는 거야. 뭐 한다고? 그들이 수행하는 걸 기다리는 거, 기대하는 겁니다. At their best니까 그들의 최고로 그들이 잘 수행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그것은 조금 멍청하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좀 멍청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뭐 당연히 여기서의 됨은 우리의 10대들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to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서 of us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요놈이 약간 동격처럼 as parents 하면은 부모로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애기들한테 이제 좀 안 좋은 음식 먹이고 나서 걔네들이 잘, 최고로 수행을 잘할 거다. 여기서의 뭐 perform이라고 하면은 뭐 성적 잘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하는 애라면은 운동을 되게 잘하거나 이런 것들.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되게 멍청하다라는 거고요. 의미상 주어에 왜 of가 왔을까? for가 안 오고? 감정? 감정보다는 사람의 성품, 성향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의미상의 주어는 for를 안 쓰고 of를 썼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의 심성을 나오잖아요. 사람의 심성이나 아니면 뭐 옳고 그름의 판단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는 for를 안 쓰고 of를 쓴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대충 이제 느낌이 나죠. 무슨 얘기 하려는지는. 예, 우리가 애들한테 좀 좋은 거 먹여라. 뭐 대충 이런 뜻이지 않을까. 자, 이러한 시대야. 에이지는 나이도 되지만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요거는 이제 살충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트리트먼트 어딕티브라고 하면요. 호르몬으로 뭔가 다루는 어딕티브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그 호르몬제, 호르몬 주사제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죠? 뭐 촉진제 정도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한 것. 근데 따라서 잘 만들어진 구조야. 오늘날의 프리틴즈라고 하면은요 10대 이전이야. 그러니까 10대 이전이니까 대충 뭐 유치원생 정도가 되려나? 오늘날의 유치원생들이 이제 몸이 좀 구조가 잘 만들어진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그지? 등등등. 근데 걔네들은 뭐야? 음식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음식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뭐 이러한 것들 이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가 나오는 겁니다. 이놈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의 시대에서야 이러한 시대에서 둘 다야. 뭐 둘 다야? 부모와 10대 둘 다 need to understand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뭘 이해할 필요가 있냐면은 that 이하의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정신적 그리고 물리적 웰빙이라고 하는 게 are aligned라고 하면은요 사실 alig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줄을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BPP가 걸리면 are aligned라고 하면은 줄 세워지다이고요 with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것과 쭉줄 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와 함께 딱줄 맞춰져 있다. 그럼 뭐랑 줄 맞춰져 있냐? 다시 또 나오죠. with의 목적어와 is의 목적어죠. 우리가 먹는 것과 쫙 줄이 맞춰져 있다라는 뜻은 그것과 뭐 궤를 같이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즉, 아, 그러면 잘 먹으면 어떻다는 거야?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되게 웰빙이 된다 이런 뜻이네요. 그지? 자, depression, 우울감, aggression, 공격성, 집중 부족. 그 다음에 headache 하면은 뭐 머리 두통 그리고 so much more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can be improved면은 개선이 될수 있어요. with 뭐와 함께? the right food이니까 올바른 음식과 함께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일단은 디프레션이나 어그레션이나 아니면 집중력의 부족, 그다음 이런 것들은 다 멘탈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받아주면 좋겠죠. 멘탈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또한 개선이 될수 있어요. Be open. 좀 열어두세요. To it, to this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열려 있으세요. For yourself. young person이라고 하면은 너 자신과 너의 그 어린 아이 정도로 봐야겠죠.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 child를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열려 있으세요라는 거고요. 뭐 제가 봤을 때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요 앞문장 정도 전체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조금 오픈된 상태를 가지세요. 그러면은 좀 너희 아이들 좀잘 먹이세요. 뭐요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자체가 그렇게 해도 어려운 글은 아니었습니다. 해석 꼼꼼하게 잘 하시면은 뭐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갑니다. 자, 3번이고요. 자, what was? 그러면은 봐봐. 지금 what이 나왔는데 물음표가 아니죠. 그럼 얘도 역시나 got인데요. 아까 what 다음에 동사면 동사인 것이죠. 그럼 what was면은 이었던 것이에요. 그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면은 what은 역할이 두 개라 그랬는데 처음엔 주어겠고 그 다음에는 주어, 동사, 고어 하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봐봐. one decade니까 10년에 하나의 10년에 핵심 competence. competence는요. 여기서는 뭐 유능함이라는 뜻이 있는데 보통 능숙함, 유능함 이런데 여기서는 굳이 번역을 하면은요. 핵심 역량, 코어는 이제 핵심이라는 뜻이고요. 역량 정도로 번역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10년에서 핵심 역량이었던 것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핵심 역량이었던 것 그리고 다시 저 빨간색 주어의 동사가 may beco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10년에 핵심 역량이었던 것이 아마도 됩니다. 뭐가 되냐면은 하나의 mere, 단순한 뜻이 있어요. capability라고 하면은 그냥 능력이 됩니다. in another decade겠죠. 그럼 또 다른 10년에는 하나의 단순한 능력이 돼버린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지? 조금 더 읽어봐야겠어요. 어쨌든 핵심 역량이었던 게 하나의 뭔가 단순한 능력이 돼버린대요. 자, 그리고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예시를 든다라는 거는 당연히 다음 문장에 대한 예시를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 문장에 대한 예시겠죠. 1970년과 80년대 퀄리티,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얘 지금 뭐에 대한 예시겠어? 당연히 하나의 핵심 역량이 여기서는 품질이었다는 겁니다. 그지? 근데 as니까 뭐뭐 될 때인데요. pp니까 measured, 측정이 될 때야.
네, by, 뭐로써? defect면은 결함입니다. per vehicle이니까, 여기서 이게 자동차를,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차당 결함으로 측정이 되는 그러한 quality,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즉, 자동차당 결함이 얼마나 되냐, 라는 그러한 기준의 척도에서 그것으로서의 퀄리티는 당연히 의심의 여지 없이 핵심 역량이었대요. 일본 차 회사들한테는. 그럼 잘 봐봐. 여러분들 이거 예시라 그랬잖아. 그리고 그거의 하나의 지금 핵심 역량이 퀄리티라 그랬지. 그지? 10년 뒤에 이 퀄리티는 어떻게 될까? 그 첫 문장 내용을 보면 돼.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핵심 역량이었던 것은 또 다른 10년에는 단순한 능력이 돼버린다 그랬지. 그럼 퀄리티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내용 나올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냥 기본의 그러한 기본적인 그냥 단순한 능력 정도가 돼버린다. 아마 이렇게 될 텐데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좋다라는 거야.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래서 우수한 superior니까 보다 나은이죠. reliability는 이제 신뢰성이죠. 우수한 신뢰성은 하나의 중요한 가치 요소였대요. 커스터머들에게, 고객들에게. 그리고 진정한 차별 요소였대요. 디퍼런시에이터는 차별화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패니즈 카 프로듀서니까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그다음에 회사한테는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조금 더 진짜 차별 요소가 됐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요. take인데 more than a decade니까 한 10년 이상 걸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이것이 뭔데? 가져오겠고. 진짜 주어는 to close가 진짜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close는 가깝게 만들다는 뜻이야. 그럼 뭘 가깝게 만드냐면요. The quality gap. 그 품질의 격차예요. 누구와? 그들의 일본 경쟁자들과 퀄리티 갭을 줄이는 게 10년 더 걸렸다라는 거야. 거기다가 4 플러스 명사는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구의 차 회사가 일본의 그 경쟁자들, 일본의 차 회사들이래 퀄리티 격차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이미 잘했다며 아까. 그럼 그 격차를 줄이는데 한 10년이 더 걸렸다라는 거야. But,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퀄리티라고 하는 거는 in terms 하면은 용어예요. 그럼 뭐의 용어냐면은 초기 불량. 근데 뭐야? 비글이니까 차량당 초기 불량의 용어로 봤을 때, 그거의 관점으로 봤을 때라는 뜻이야. In terms of는 뭐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정확히 따지면은 뭐뭐의 용어에서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그래서 이러한 차의 초기 결함들 이런 거에 기준으로 봤을 때 퀄리티라고 하는 거는 had become 되어졌다라는 건데요. prerequisite이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이제 선행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행 조건. 그러니까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조건들이 됐다라는 거야. for every car maker니까 모든 자동차 만드는 그러한 회사들한테는 이미 이거는 퀄리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의 단순한 능력이 됐다라는 소리인 거겠죠. 그죠? 하나의 단순한 능력이 되었다. 그게 여기서는 이제 이런 표현으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이어주면 좀 좋겠죠. 이렇게. 그렇죠? 퀄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 조건이 된 거예요.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다이나믹이 있대요. 어디에서? work에서. 그러면은 일터에서 여기 일터에서는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서는 그냥 어떠한 움직임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것은요. 일반적이야. 다른 인더스트리니까 산업이죠.
그럼 다른 산업들에서도 굉장히 일반적인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터에서는 어떤 움직임일까? 당연히 이러한 내용이겠죠. 즉 앞에 내용이 되겠네요. Over long period of time이니까 시간의 긴 기간에 걸쳐서 이건 아까랑 똑같은 구조인데요. What was once 한때 핵심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may become 아마도 될 거예요. 뭐가 될 거예요? A baseline capability니까 가장 기본 라인의 능력이 될 겁니다. 조지 마시고 자 기본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사실은 이거 제일 첫 문장이랑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한 번 더 주제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알겠죠? 되게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었고요.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 더 미안해요. 제가 지금 발견했는데 보다가 이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뭘 체크하냐면은 요 헤드 비컴. 얘 왜 헤드 PP 나왔니? 헤드 PP 왜 나왔을까? 헤드 PP는 더 과거예요. 더 과거라는 선이 뭐냐면은 이미 지금 19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있잖아. 19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봤을 때 퀄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미 모든 차의 기본 조건이 됐다 그랬죠. 그렇다는 소리는 1990년대 중반에 딱 된 게 아니라 19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보다 전부터 해가지고 쭉 바뀌어 오다가 1990년대 중반이 되면은 그렇게 되었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더 과거에 표시를 해준 겁니다. 헤드 PP. 그래서 얘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퀄리티라고 하는 거는 네, rapid time to market 이라고 하면요. 빠른 시간이야. 어디에게는? 마켓에게는. 그리고 빠른 반응이 커스터머 서비스. 빠른 반응의 커스터 서비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가 다 되겠죠. 그죠? 주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are become 되고 있어요. 뭐가 되고 있냐면은 일반적인 루틴한 어드밴테이지가 되고 있어요. 많은 인더스트리, 산업에서는. 그럼 여기서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인 이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말도 여기 있는 이것과 여기 있는 이것이 사실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동어 반복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은. 그리고 한때는 그런 것이 진정한 차별 요소였거든. 진정한 차별 요소들. 마켓의 빠른 시간이라던가 그 다음에 퀄리티라던가 아니면 고객 서비스 빠르게 반응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한때는 되게 중요한 그런 차별 요소였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어드밴테이지가 되어버렸다 정도인 것 되시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뭐 삼성이 옛날에 서비스 센터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가전제품들이나 다른 전자기기들은 서비스 센터를 가려면 좀 힘들고 잘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 삼성이 AS를 굉장히 잘해주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좀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삼성이 되게 잘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삼성 하면은 AS 잘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건데 근데 요즘은 뭐 사실상 AS는 다 잘 되죠. 뭐 LG도 잘 되고 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일단 선점 자리를 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퇴색되죠. 그러면서 이제 루틴한 어드밴테이지가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제를 던져주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다시 주제를 좀 재진술하면서 강조하는 뭐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되게 교과서적인 글이고요.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 갑시다. 식빵의 4번입니다. More than 2000 years ago니까 2000년도 더 된 시기보다 더 전에 2000년보다 더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썼습니다. 데디아라고 썼는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썼대요. 행복은 하나의 조건이래요. 자, 이것은요. is not something 무언가가 아니래요. 무언가냐면은 그것은 achieved니까 얻어지는 겁니다. by ing. by ing는 뜻이 뭐라고? 그지 뭐뭐 함으로써죠. 그럼 pursuing이니까 추구함으로써 이것을 directly니까 직접적으로
이걸 직접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 여기서 이것,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happiness,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을까. 팔 개지 마시고요. 팔 개면 졸려요. 자,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추구를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행복을 직접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rather. rather라는 뜻은 보통은 뭐예요? 자, rather라는 접속사는 오히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얘는 왜 중요하냐? 보통 rather 전에 부정어를 쓰고요. rather 이후에 플러스가 나오는 그러한 반전을 쓸 때 rather라는 말 많이 씁니다. 또는 instead. instead도 많이 써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러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라 오히려 얘다라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뭐라는 거야? something that. 무언가야. 근데 어떤 무언가냐면은 나오는 거야. 뭘 통해서? 우리의 engagement, 참여죠. 근데 어디에서의 참여야? 목적 있는 활동에 참여를 통해서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뭐가? 이것이. 이것이라는 게 뭔데? 행복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 있는 활동을 우리가 참여를 해. 그럼 그거를 통해서 나오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목적 있는 그러한 행동을 참여한다라는 거는 여기 표현으로 빌어서 이야기하면, 여기 표현으로 빌어서 이야기하면은 굳이 이거는 그러니까 뭘 통해서라고 봐야 될까? indirectly라고 봐야겠죠. 왜? 직접적으로 추구하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indirectly, 간접적으로 나오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좀 더 가볼까요? 자, 이것은요. 하나의 언급이에요. 말이죠. 뭐의 말이냐면 법칙이야. 뭐의 법칙이냐면 indirect, 여기 나오네. 그러면은 간접 노력의 법칙의 하나의 말이다. 간접 노력의 법칙이다. 아, 간접 노력 법칙? 이게 무슨 뜻이야? 간접적 노력의 법칙? 자, 좀 더 가보자. 자, 이 법칙은요. 그럼 당연히 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려면은 법칙이 앞에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법칙을 따라주는 거죠. 자, 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말하는 겁니다. 베디아라고. 뭐라고 하냐면 거의 어떠한 것, 어떠한 것인데 우리가 얻는 어떠한 것이야. 우리의 삶에서. involving. 여기서 얘는 분사 구문으로 보시고요. 뭐뭐 하면서로 갑시다. 그럼 참여하면서야. involve in. involve. 뭐를 수반하는 거야? 포함하는 거야? 감정적 경험들을 수반하면서 우리 삶에서 얻는, 우리가 얻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얻는 거의 모든 것은 comes, 옵니다. to us,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는 거야? indirectly, 간접적으로 온다라는 거야.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directly,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얻는 거의 모든 것들은 다 간접적으로 오는 거지. 호기적인 아니다. 근데 이제 뭐야? 감정적인 경험을 수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요. 옵니다. 우리에게 뭐로써 오냐면 결과로써 온대요. 근데 뭐의 결과겠어? 그렇지. 얘가 지금 간접적으로 해야 되니까, 간접적인 결과로써 와야 되니까 당연히 오브의 ing 목적으로 받으면서 doing something else,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의 결과로서 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요 행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잖아요. 그것은 elude라고 하면은 빠져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빠져나가다. 우리를 빠져나가요. 쇽! 빠져나간다는 거야. 직접적으로 딱 가져가려고 그러면.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get busy, 바빠요. be busy, ing죠. 그럼 뭐뭐 하느냐 바쁘냐면요. doing something, 무언가를 하면서 바쁜 거예요.
근데 그 무언가는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만듭니다. 어떠한 진보를, 어떠한 진전을 만들어냅니다. 어디에서? 방향에서. 뭐의 방향? 우리의 꿈들의 방향에 있어서의 어떠한 진보를 우리가 만들어내요. 그런다면 동력구조는 아마 메이크와 개수로 잡힐 것 같고요. 바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찾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을요. 근데 우리 자신이 뭐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파악하게 되냐면 찾게 되냐면요.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매우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 feeling이라고 하는 건 목적 보어로 보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어떠한 상태인 걸 발견하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뭐 저는 분석을 이제 꾸며주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매우 기쁨을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뭐 재기대명사 정도는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재기대명사.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자, 자신감도 또한 뭐의 대상이냐면은 이 간접적 노력 법칙의 대상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자신감이라는 것도 뭐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볼까? 우리는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얻게 됩니다. by ing 뭐 함으로써 세팅하고 어치빙 함으로써예요. 그러니까 세팅 시키고 얻음으로써야 더 높은 목표와 목표라는 뜻이죠. 사실 두개 다. 더큰 그러한 더 높은 목표, 훨씬 더죠. 근데 이 even이니까 even이 higher 꾸며주죠. 훨씬 더 높은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이러한 self-confidence를 가질 수 있다. 요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뭐, 당연히도 뭐, 비교급 꾸며주는 거는 열라 이쁜 스머프 아시죠? 열라 이쁜 스머프. 뭐였어? A lot. Even. Still. Much. 그렇지. Much. 그 다음에 far. 푸는 far.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 가능하다. 다음, 우리가 움직입니다. forward면은 앞에 방향으로 step by step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만약에 움직이잖아요. 아, 움직일 때 once we feel ourselves 이거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얘는 feel이니까 목적 보어로 보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얘는 지각동사니까 목적 보어에 ing 가능하죠. 모두 가능해? 동사 원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드밴스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느껴요. 일단 한번. 어디로? In life, 삶에서. 삶에서 우리가 조금씩 진보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일단 한번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좀더 기분이 좋아지고요. 좀더 capable이냐면은 유능해집니다. 할수 있게 돼요. 근데 뭐에 대해서? take on이죠. 그럼 take on이라고 하는 건뭐 떠맡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심지어 더큰 어려움을 떠맡는 것을 조금 더 capable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도 뭐 그닥 그렇게 뭔가 이게 내용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잠깐만 보면은 그냥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추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무언가를 함으로써 얻어내는 게 좋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또 쭉쭉쭉 이야기를 해주다가 그다음에 뭐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러한 즉 간접적 노력의 법칙에 속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는 그 정도의 내용이었네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뭐 그렇게 뭐 구조가 복잡한 그러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다섯 질문 오늘 해봤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